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83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8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 폭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전국 유행의 문턱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되어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 집회에 출동한 경찰까지 확진이 된 상황에서 강원 집회의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과 보수 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제1의 코로나 방역 선진 국가입니다. 이번 확산도 반드시 신속하게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교회와 교인, 종교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100번 자숙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교인들이 검사를 막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검사를 거부하고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교회와 단체에서는 온라인 예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불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 보면은 이런 집회에서 합창할 적에 전염이 많이 된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이 또다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파업은 전혀 온당치 않습니다. 코로나 국난에서 쌓아온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만일 파업을 결행한다면 정부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의 자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미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로 이번 국면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하루속히 진단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역시 최대한 빨리 검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건강과 가족과 이웃 그리고 대한민국 공동체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8천여 명의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미래통합당 차원의 진단 검사 권고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있지만 미래통합당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득실을 따지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여야를 떠나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악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치료마저 회피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사과는커녕 신문 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용납되지도 않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마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음모론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고의적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또다시 명분을 내세우며 청와대 해동에 대해 조건부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보다 더 큰 명분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상시기에는 명분보다 실질이 우선입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전격적으로 만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논하고 민생 회복의 방안을 합의하는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정당 지도자 간의 회동이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답게 국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